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가을이라서 하늘이 덥고 또 들판에는 코스모스도 피어있고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소 고유의 명절 추석이네요. 추석 때는 가족들과 함께 송편도 빚으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체조하고 시작할 겁니다. 어르신들 두 손을 한번 쥐어보세요. 네. 다섯 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두 손을 머리 올려서 머리를 다섯 번 한번 제압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에는 어깨 한번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편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번엔 배도 한번 다섯 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르신들 등도 한번 해볼까요? 손이,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시간 있으실 때마다 다섯 번씩 이렇게 치시면 혈액순환도 잘 되시고 또 소화도 잘 되시고 건강에 좋아지실 겁니다. 수시로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연습하시고요. 건강한 또 즐거운 9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굉장히 좀 불쾌하고 그러시죠? 어르신들 앉아 계시지만 말고 오늘은 건강박수 치고 그 다음에 또 동화 들려드릴 거예요. 자, 주먹을 한번 쳐보세요. 네, 다섯 번씩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번에 손등으로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손목도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르신들 이 박수를 여러 번 치면요, 머리 아픈 거, 어깨 아픈 거, 또 배 아픈 데도 좋고요, 혈액순환이 잘 돼서 어르신 기분도 좋아지십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자주 다섯 번씩 이렇게 쳐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어르신 저희가 준비한 동화는 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를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 앉아서 이제 세 가지 소원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